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소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 조성기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소에 대한 이야기 하고 갈 텐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나와오셔서 사실 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럿 해주셨는데 네, 네. 이 부분을 잘 듣고 계셨던 이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을 아마 더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 수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소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 예. 일단 그 수소 수요량을 좀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도 9월 7일 날 보면 현대차가 수소 그 비전을 발표하고 네. 9월 8일 날 보면은 예를 들면 수소위원회도 이렇게 출범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해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럽 수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예, 유럽 수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예, 수소가 지금 7,200만 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어요. 이미. 그걸 곱하기 3을 하시면은 대충 그러니까 차량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차량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3,720 2억 대 정도의 예를 들면은 수소차를 이렇게 운용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14억 대 중에 2억 대 뭐 상당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뭐 해봐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 8,500 대 정도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수소차가 그 정도밖에 팔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300만 대가 팔리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과거에는 이 그림 자체를 이렇게 익스포넨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소 수요량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5억 톤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수소 수요량이 5억 톤이면 지금 이제 뭐 킬로그램당 6천으로 계산하면은 한 3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자가 소비를 하지 않고 판다 그러면 한 4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처음에 이런 그림 자체를 해서 이렇게 안 보려고 했죠. 이 수소는 이렇게 좀 먼 이야기, 석유차 대비 전기차 이게 그 경쟁 기업이고 수소는 먼 이야기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이 그림에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럽 수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왜냐니까 처음에 촉발제가 유럽에서 150km당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수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부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림 자체가 보면 2030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소차라든지 수소 발전 쪽에서 이렇게 경유차라든지 이런 전기차를 이기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2030년에서 33년 사이에 수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수소차가 경유차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급격하게 수소차 쪽, 수소 발전 쪽에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수소 활용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니까 유럽은 절박이에요.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석유가 이제부터는 단적으로 말하면 석유 한 방울도 안 넣는 유럽? 가스가 1BCF조차도 안 나는 유럽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유럽을 봤을 때는 근데 전기차 위에 서 있으려니까 이런 중국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콩고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소 쪽으로 강하게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럼 전 세계 최고의 수소 기업은 뭐냐 하면은 뭐 우리나라 현대차도 지금 이제 수소차 쪽에서는 1등을 합니다. 점유율에서는 1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8,500대 정도가 팔리는데 거기 한 50%를 차지해요. 2등이 도요타고 3등이 혼다입니다. 그런데 생산 쪽에서는 이 린데라는 독일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76조 원입니다. 176조 원인데 전 세계 수소 생산에서 1등, 수소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차, 수소차, 뭐 발전 분야를 통틀어서. 근데 린데가 왜 저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냐면은 유럽하고 이렇게 미국 회사가 합병된 구조인데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수소라든지 이런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유럽 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흥정책을 펼치니까 여기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쪽 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막
그 10배가 움직였을 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 단순하게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 갈 때 주가가 10배 정도 움직였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들어가서 국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가 이제 9월 7일 날 현대차가 이제 여러 가지 수소 쪽에 유럽도 발표하고 미국도 발표하니까 수소에 대한 전략을 발표합니다. 전략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 자체도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다가오는 게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따지고 보면은 수소 강국입니다. 현대차가 있어서 그렇지. 1등이라서. 생산 쪽은 독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차 쪽은 우리나라가 1등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이 담겨질까가 참 궁금하죠. 그런데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은 수소위원회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기업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8일에 뭐 현대차그룹과 SK 그리고 포스코가 공동 의장을 맡아서 이 수소기업 협의체 를 발족을 하고 H2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수소 하면은 수소차 이런 것만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수소에도 뭐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가 좀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가 있고 이게 세 가지 분야가 활용 분야예요. 수소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 발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활용 분야가 있어요. 수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업에서.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분야는 그럼 여기에 수소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 생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차 분야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수소차에는 전 세계 1등 기업이 지금 현재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과연 테슬라처럼 될 수 있을까가 완전 포인트 같고요. 그다음 수소 발전. 수소 활용 분야가 있고 저는 그 전공이 또 소재 쪽이다 보니까 수소 생산 분야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수소 생산 전 세계 1등은 아까처럼 독일이 린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포스코라든지 SK 같은 경우가 수소 생산 분야에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수소 생산 분야가 근데 수소차도 중요하고 수소 생산 분야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관심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생산으로 꼽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수소차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갈 수 있을지 지금 시가총액 50조 원이지 않습니까?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대충 수치가 나는 게 50만 톤을 하겠다. 그 마지막에는 500만 톤을 하겠다. 5억 톤 중에 500만 톤 1% 정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30조 정도를 수소 생산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포스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SK 뭐 ENS라든지 이쪽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이런 천연가스 계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분해를 통한 그린 수소 쪽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K 숫자도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보면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작은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시죠. 수소차의 밸류 체인, 생산 쪽의 밸류 체인 작은 기업을 찾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큰 기업 쪽에서는 그래도 뭐 현대차 포스코, SK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수소위원회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SK, 지금 포스코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기업들 중에서 시기를 따져봤을 때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오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제 가장 빨리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거는 현대차가 매출액이 나오죠. 현대차하고 지금 이제 그래도 수소 쪽 생산 쪽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는 SK가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도 그 포스코가 지금 이제 이게 철강을 만들 때 산소를 이렇게 뽑아낼 때 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포스코도 굉장히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기술 고문님, 지금 최근에 좀 수소 생산 방식을 어떻게 해서 좀 발전이 되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다른 공정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이제 판매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수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최근에는 블루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메탄이죠. CH4가 되겠죠. 분자식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촉매를 가지고 깨면 H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나오면 그걸 이제 CO2가 나오는 것을 포집을 하면
블루 수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레이 수소로 해서 다시 팔게 되고요. 그것만 갖고도 이제 모자라니까 결국 또 환경도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제 린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집중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이 물을 전기 분해로 해서 물 분자에서부터 수소를 얻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가 H2O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H를 잡아 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물 분자를 좀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그 기술은 어디까지 좀 발전이 되어 왔습니까? 이제 물 분자를 보통 전기를 이제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주면은 그 한쪽 극에서 물 분자가 쪼개집니다. 보통 쪼개질 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쪼개지거든요. 그럼 이걸 빨리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OH를 어떻게 저쪽 건너편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정통적으로 오래된 것은 알칼리 수용액을 씁니다. 그러니까 KOH, 수산화 칼륨을 물에 녹인 거죠. 거기다가 해놓으면 이제 OH가 잘 건너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이고 최근에 그것도 좀 복잡하고 커지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반대로 H 플러스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자. 그런 게 이제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고분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H 플러스만 통과할 수 있는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체 수산화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이야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뭐 임상 3상에 진입했다라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혜경 고문님,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바이오 기업들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수소를 얘기했지만 수소가 이제 국내에 한정져서 국내 기술이나 이 산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헬스케어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도 글로벌의 동향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은데요. 나스닥 헬스케어를 예를 들면 이제 1,000개의 기업을 1년간의 이제 기간 동안 어떤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까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코로나 19 그 백신, 모더나 같은 경우도 작년 3월부터 약 10배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항암제 이런 것들이 올랐었는데 최근으로 이제 한 달 이내로 좀 좁혀서 다시 보게 되면은 백신 쪽보다는 이제 항암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뭐 통증 이런 쪽 그 관련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런 분야에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항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쪽에서는 어떤 바이오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도 이렇게 국내만 따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에서 제가 이제 나스닥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술이 어떻게 가고 어떤 기업이 주가 상승률이 높았는지를 보면 국내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 나스닥 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여전히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유전자 그 관련해서 유전자 편집, 그다음에 유전자 그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그 시퀀싱 분석하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시장은 아직은 뭐 2024년에 약 9조 원에서 시장은 얼마 안 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세포 치료제도 뭐 카티를 포함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업들을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까지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 조성기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